자, 지금 제가 나온 곳은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는 어느 가정의 집 앞입니다. 과연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한 지 4개월째라는 미진 씨. 지인의 소개로 쓰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은 주변 지인에게 사용을 권유할 정도라고 합니다. 어떠셔요? 써보니까. 너무 편하죠. 냄새 나가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. 이제 식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네. 봉투가 며칠씩 있게 되잖아요. 아, 맞아요. 네, 냄새 나고. 예, 냄새 나고. 여기서 해방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분리수거해서 따로 밖에 내놓을 필요 없이 이렇게 싱크대 밑에 설치된 패드만 밟기 하면 음식물이 바로 분쇄돼서 물과 함께 내려가는 구조니까 편리할 수밖에 없잖아요. 편하죠. 그렇죠. 그러면 따로 이렇게 뭐 음식물을 빼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? 저희한테 그런 걸 하라고 알려주진 않았어요. 그냥 그렇게 갈아서 나가면 된다고. 아, 그렇게 해서? 예. 하지만 분쇄 회수 방식의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 환경 오염 때문에 분쇄된 음식물 중 20%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%는 거름망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 집의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 분쇄된 음식물 모두 배출이 되고 있었는데요. 어, 그래요. 실제로 찌꺼기를 회수하는 회수통의 뚜껑을 싹 열어보니까 호수만 연결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설치된 제품이라면 회수통 내부에 거름망이 있어야 그렇지. 됩니다. 하지만 설치할 때부터 아예 없었다고 해요. 이거 모르셨어요? 몰랐다니까요. 네?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하셨어요. 아,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네, 안 하셨다. 거름망 자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. 그러니까 거름망이 없기 때문에 분쇄된 찌꺼기는요. 바로 호수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. 설치기사에게 직접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. 이게 2차 수거함이 있어야 된다고 요즘 이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던데요? 2차 수거함이라는 것은 그 2차로 수거를 해라 해서 2차 수거함이에요. 보통 20%만 흘려버리면 80%를 수거를 하는 가정이 사실 없죠. 아니 그러니까 80%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를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도 네.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 거예요?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1초도 한 게 없습니다. 그럴까요? 2차 수거함이라는 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. 왜 얘기를 하죠? 해주라고 해주라고 하면 정석대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. 네네. 그러면 해버리면 이제 고객님이 날마다 수거를 해야 돼. 이거 만약에 뭐 과태료 100만 원 얘기 나오던데. 그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. 너무 확신하시는데요? 그렇죠. 자,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또 다른 집을 가봤습니다. 사용한 지 7개월 됐다고 하는데 역시나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서 가장 좋다고 얘기해요. 자, 이 집은 어떻게 설치가 돼 있을까요?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서 회수통 안에 거름망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. 거름망 없어요. 거름망이 없다고요? 네. 그냥 호스예요. 이 집 또한 있어야 할 거름망 대신 하수도와 연결된 호수뿐이었습니다. 설치할 당시 제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요. 진짜 못 찾겠어요. 뭘 못 찾냐면요. 저희가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. 근데 음식물 찌꺼기 회수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. 없다가요. 페이지 맨 하단에 겨우 찾아냈습니다. 작은 글씨.